어둠 속에서 차량 한 대가 상점으로 돌진합니다. 돌진한 차량에서 복면을 쓴 사람들이 나와서 상점에 들이닥치더니 뭔가를 순식간에 훔쳐서 달아납니다. 지난달 30일 새벽,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총기 상점에 강도들이 침입해서 무려 40정의 총기를 훔치는 일이 일어났는데, 이들이 총기를 훔치는데 걸린 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. 미국 총기 관리 당국은 만 달러의 상금을 걸고 제보를 기다리고 있는데, 이 복면 강도들의 신원과 범행 동기는 아직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